다니엘 1135 Who are you? 2023년 12월 8일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 앞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비멜렉이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왕에게 간구하여 예레미야를 살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에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내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며 내 생각을 의지하며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버지, 저를 이끌어 주셔서 내 감정도 아니요,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축복을 제에게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